아, 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에요. 이 조금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아, 뭐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중후장대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사실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이 본업하고 그리고 신사업 이두 가지를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업인 방산 부분하고 ICT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일단 해내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동력을 더욱더 많이 키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좀 봐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UAM이에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체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한항공을 제외를 하고는 사실 하나 시스템만이 네. 이 기체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산업 자체가 열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하나 시스템이 분명히 할수 있는 이제 역량이 많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의 이런 파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사실 UAM 관련돼서 우리가 사업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 UAM 사업 자체가 우리의 이 실생활 속으로 조금씩 이 보폭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또한 가지 사업을 보게 되면은 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 부분이 요즘은 좀 많이 부각을 받고 네.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기술이 있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M&A를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었어요. 이 영국 관련된 기업인데 이 카이메타라는 지분을 사실상 지분을 인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 페이저로 이제 사명을 바꾸게 됐던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유증을 크게 했었던 물량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워너비 지분을 한 8.8%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3,5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원앱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도까지 이제 저궤도 위성을 한 680개 정도를 이제 발사를 할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80개 정도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 한번 발사를 할때한 34개에서 35개 정도로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한달반 만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발사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한 시스템이 이 관련돼서 이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관련돼서도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된 뭐 긴급 상황 시에는 통신 위성 관련돼서 이제 전화를 걸수 있게 우리 이번에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궤도 위성 산업 자체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큰 물줄기가 상 상당히 같은 방향성으로 맞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이 단순히 자신들만의 기술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쉐어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빠르게 갈수 있는 이러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사람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 관련돼서 대표이사를 정기 이 관련돼서 이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빠르게 이제 이 대표 이사를 선임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부터 이러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본부장을 맡고 있었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인물이 대표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도가 더욱더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UAM 그리고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도 지금 사람은 계속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이 하나 그룹 자체가 이쪽으로 상당히 사업 부분을 많이 키우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과실을 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결국은 이 이익이 나게 될 거고 이 이익은 결국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한 2만 6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16,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